이번에 제가 알리에서 고프로용 그 셀카봉을 하나 샀어요. 이거는 그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보조 배터리로 이게 충전하면서 오래 쓸수 있도록 하나 샀어요. 셀카봉이 또 이게 조금 3단이라서 길게 뽑아져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프로 볼타처럼 이렇게 손잡이에서 직접 그 껐다 켰다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모드를 전환할 수도 있고, 고프로 볼타도 이제 이런 형식으로다가 돼 있죠. 이렇게 끝에 조절하게끔. 근데 이제 요건 또 하나 더 좋은 점이 볼트처럼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서 전원을 직접 연결을 해서 그 내장 배터리를 안 쓰고 바로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발열 문제가 완전하게 그 내장 배터리를 쓰면 심한 걸그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내장 배터리를 쓰면서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도 못 쓰고 그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꺼져버리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한참 막그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면 어느새 꺼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이 발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외장 배터리를 써서 그렇게 내장 배터리를 안 쓰고 오래 갈수 있는 방안을 이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제가 보조 배터리를 사서 연결을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우연찮게 그냥 이저막그 보조 배터리 겸용 이렇게 볼타처럼 컨트롤도 리모트로 할수 있고 한게 있어서 그냥 사봤어요. 이게 중국 텔레신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건데, 요걸 사서 이렇게 그냥 내장 배터리를 빼고 외장 배터리로 연결만 해도 이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켜지면 여기 보시면 배터리 없음 하고 나오죠, 그죠? 배터리 없음 하고 나오는 게 이제 외장 배터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그 보통은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촬영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제 요 촬영 시작 끝나고 하는 거를 요걸로 이렇게 할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여기 그 컨트롤 하는 게 있어서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동작이 되면서 영상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그 켰다 껐다 할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볼타는 보통 뭐한 20만 원까지는 안 가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뭐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가격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한 5만 원 정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면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요거를 다 충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다그 어느 정도 시간을 찍을 수 있는지, 또 발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더 몇 시간 정도 할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동으로 꺼져서 지금 다시 켜보니까 발열 때문에 이제 꺼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1시간 3분을 찍었어요. 이제 지금 그 내장 배터리를 할 경우에는 가장 길었던 게한 40분 정도 찍었었는데, 지금 그래도 내장 배터리가 없이 그냥 외부 배터리를 써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배터리는 다 소모가 되지 않고 발열 때문에 지금 정지를 했거든요.
그래도 1시간 3분 이렇게 찍혔습니다.